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에요. 오늘은 민감성 피부의 순한 로드샵 선크림 4개 중에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선크림에 대한 성분 분석과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한국 선크림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선크림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 직접 고민 끝에 구입하고 리뷰한 선크림들이고요. 안전한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화해에는 왜 이 성분이 모공을 막는 성분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오늘은 닥터주디 구독자분들 중에 꽁끼님과 이정희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성분, 알러지 가능성, 백탁 현상, 그리고 피부 타입 크게 네 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성분입니다.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선크림이라는 말처럼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성분만 딱 넣었어요. 일단 무기 자차니까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자외선 차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스테아릭 액시드가 들어있죠. 스테아릭 액시드는 화해에 모공을 막는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성분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스테아릭 액시드는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민감성, 건성 피부에 좋은 보습제에 꼭 들어가 있는 단골 성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클렌저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인그리디언 리뷰에서도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고 발암 가능성도 없으므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화해에는 왜 이 성분이 모공을 막는 성분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1972년에 토끼기의 동물 실험을 한 논문 때문이에요. 1984년에도 역시 논문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렇게 토끼기에 모공을 막는 성분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동물 실험이었습니다. 바로 이 논문들에 스테아릭 액시드는 그레이드 2 정도로 모공을 막을 확률이 있다고 최초로 보고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레이드 2는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금속 성분과 같이 함께 스테아릭 액시드가 쓰일 경우에는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니스프리 미니멈 선크림에는 금속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아릭 액시드가 들어있어도 모공을 막을 가능성은 매우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은 무려 40년 전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공을 막는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한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하게 스테아릭 액시드가 모공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저 논문의 과학적인 근거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토끼기와 사람의 피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R에서는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성분이라고 결론을 다시 내었죠. 그러니까 굳이 스테아릭 액시드가 들어가지 않은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건성, 민감성 피부에는 스테아릭 액시드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줘서 보습제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무리 스테아릭 액시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훨씬 순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클렌징을 안 하시면 선크림이 좁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화장품이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모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미니멈 선크림을 쓰고 계신데도 계속 좁쌀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선크림과 클렌저의 궁합이 잘 맞는지 테스트해보세요. 두 성분은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연화제로 쓰이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 성분 모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게 자극이 되었다는 리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방부제는 헥산디올을 썼기 때문에 최대한 3개월 내로 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다른 방부제보다는 역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적은 방부제예요. 따라서 두 번째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은 네 가지 무기자차 중에 가장 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탁현상. 안타까운 건 다 좋은데 백탁 현상이 심하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선크림이 하얀 고무처럼 흘러내릴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피부 타입. 지성, 건성, 할 것 없이 민감성 피부인 모든 분에게는 이 제품이 딱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도 매우 안전한 선크림이죠. 그런데 저 같은 민감성 건성인 사람은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속건조가 생기고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무기자차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유분감이 많은 수분크림으로 기초를 좀 더 해주시면 속당김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민감성 건성인 분들 중에 이 제품 써도 너무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로드샵 무기자차 중에는
미샤 올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마인드 선이 조금 덜 건조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건성 지성은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꼭 매장에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장품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이 나한테 딱이다 싶어도 꼭 매장에 가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구입하세요. 화장품에 대해 좀 더 간단한 리뷰를 영상보다 먼저 보고 싶으시거나 제 일상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닥터 주디주로 구경 오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선크림 안 바르는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독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채널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 아! 구독 옆에 조그만 벨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